안녕하세요. 쇼퍼스 섬뜩행의 신에게 보내는 편지, 온라인 TV 모더레이터를 맡은 퍼니콘 쇼퍼스 슈퍼가이저 박광택이라고 합니다. 쇼퍼스 프로젝트는 26편의 단편 영화를 6편의 옴니버스로 구성해서 관객분들에게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개봉한 프로젝트인데요. 오늘은 그중 네 번째 구성인 쇼퍼스 섬뜩행 신에게 보내는 편지의 감독님과 배우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관객분들을 직접 극장에서 만나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다현 감독님과 천하영 배우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에게 보내는 편지 연출한 강다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베이 역을 맡았던 천하영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극장 개봉에 앞서서 조금 반응은 어땠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회는 어떠신지? 19년도에 찍었던 영화여서 저도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되게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에게 축하도 받고 응원도 받고 오랜만에 조금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께 영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수영시험을 봐야 되는데 물을 무서워하는 1등인 베이라는 여학생이 자신이 들었던 괴물 소리를 쫓아가다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처럼 신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영화를 찍은 지는 3-4년도 넘긴 했어요.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수영장에서 이제 모두 다 같이 고생을 많이 했어서 수영장 신이 많이 기억이 남고, 영화에 대한 소개로는 베희가 이제 엄마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 결핍, 그리고 또래를 향한 열등감도 조금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모습들을 약간 청소년 드라마 혹은 여고괴담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진행한 작품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영화 제목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신의 21 남선우 기자님과 김동식 작가님께서 한번 영화 전반에 대한 GV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때도 물어보셨던 게 신에게 보낸 편지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원래 첫 제목은 감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제가 편집을 하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더 명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레이션이라는 그런 방식을 주변한테 아이디어를 듣고 저도 그 영상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다시 썼어요. 그러면 나레이션을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걸까? 듣는 사람은 누굴까? 해서 베이가 마지막에 지옥인 것 같아요 라는 대사를 하는 것처럼 그럼 지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존재는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신이겠다 해서 신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제목을 짓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촬영된 분을 가지고 나레이션은 그 뒤에 추가가 된 것 같겠네요. 영화 오프닝 시작할 때 나레이션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시작을 내레이션을 해야겠다, 추가를 해야겠다 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덧붙여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 오프닝은 베이가 그 설거지를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원래 오프닝이었고요. 근데 이제 나레이션으로 진행이 되는 영화로 바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처음 나레이션을 보여줄까라는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나레이션이 등장하면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 기능적인 느낌이 클 것 같아서 처음 그 편지의 도입부를 읽는 식으로 그 오프닝부터 나레이션을 등장시켜야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했고, 그리고 일본 영화 중에
고백이라는 영화를 좀 참고로 해서 낯간지러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나레이션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 게. 근데 제가 영화 고백을 볼 때 그런 느낌은 안 받았던 것 같아서 그 영화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하면서 좀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도 맨 처음엔 내레이션이 있을 줄을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촬영을 다 하고 나서 무신호금 이제를 하기로 결정이 됐을 텐데 그때 진행하면서 감독님께서 특별히 어떤 톤으로 내레이션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게 있거나 아니면 내레이션 후신호금 할 때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이제 그 후신호금 연락을 촬영이 끝나고 한 1, 2년 뒤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재수학원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재수학원에서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서 조용히 이제 후신호금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이제 주셨던 디렉팅 중에 하나는 좀 되게 엄청 릴렉스된 상태였나? 좀 되게 릴렉스되고 힘이 많이 빠진 상태를 그때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엄청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처음에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해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는 그 조금 이렇게 조용한 톤으로 얘기하시는 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과 많이 맞닿아 있어서 그렇게 뭔가 어려움 없이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년 뒤에 받아보았던 그 편집본은 또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시나리오랑은 또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서 회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새로운 느낌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영화를 이제 호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러라는 장르를 잡으셨던 이유는 또 있을까요? 처음에는 호러라고 잡고 시작을 했는데 주인공 베이가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사실 집착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강박적인 마음을 표현할 수 좀 더 영화적 재미를 주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런 호러한 분위기나 그런 톤의 매너지 않을까 해서 편집하고 이후에 뭐 상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심리 스릴러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배우님께서는 공포영화 자주 보시는 편이세요? 그 어떤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어떻게 또 연기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무서운 영화, 공포영화를 잘 못 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묘사했다기보다는 그 베이가 가지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주변에서 오는 공포감을 좀 더 극대화해서 그런 감정이 그때 잘 담겼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장면에 이어지는 장면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엄청 궁금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복도씬에서 비율이 4대 3 비율로 시작을 했다가 또 수영장 되면 컬러로 바뀌면서 점점 이렇게 넓어져요. 독특한 연출이라고 저는 점점 재밌게 봤는데 그런 연출을 넣으신 것도 어떤 공포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넣으셨나요? 공포감이라기보다는 그 물속이 어쨌든 베이의 내면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베이가 갇히는 것처럼 이렇게 좁아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다시 넓어질 때는 베이는 항상 물 속에서 숨이 막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상 물 위에 올라왔는데도 숨을 쉬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는 흐름을 약간 화면비를 통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베이의 심리를 좀 쫓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 심리 때문에 등장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영화를 다 보고 크레딧을 보니까 검은 베이 여기 따로 있더라고요. 그 검은 베이 역을 따로 맡으신 배우님이 등장하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해서 이건 배우님께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게 베이인 줄 모르긴 했어요. 베이인 줄 모르고 그냥 약간의 시각적인 효과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베이라고, 검은 베이라고. 이게 시나리오의 어떤 부분이 그 장면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촬영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왜 추가가 됐냐 하면, 베이가 친구를 이렇게 눌렀을 때,
그 물 속이 좀 더 무서운 어떤 환상적인 공간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저희 추가 촬영을 했을 때 조연출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같은 학과에서 그래도 연기를 좀 하는 그런 친구였어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편집본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또 저는 물이라는 것을 또 사용한 장면들이 또 많이 기억에 남아요. 시작할 때 설거지로 시작할 때 물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수영장이 나오고도 하는데 물을 좀 많이 사용하신 것도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물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물은 약간 밝은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물놀이 하면 되게 재미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물에 잠기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물은 사실 투명하지만 푸르게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푸른 영상은 톤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수영장 장면에서의 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중 연기에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웠던 부분이 좀 연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을 좀 좋아하고 수영을 제법 하는 편이라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연출적으로 베이가 물에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 몸이 안 가라앉잖아요. 계속 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뭘 매달고, 뭘 이렇게 무거운 걸 매달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연출적으로 벽을 붙잡고 잠깐 이렇게 내려가 있거나. 한국 호러 영화에서 좀 큰 획을 그었던 여고괴담 시리즈가 생각이 났어요. 그 여고괴담 두 번째 시리즈도 오프닝이 뭔가 그냥 웅얼거리는 대사로 시작을 하고 거기 안에서 수영장도 중요한 소재로 나와요. 혹시 뭐 참고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는 그 물에 빠진 장면을 되게 롱샷처럼 이제 롱샷으로 보여주는데 저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건상 뭐 그러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영화에서 어떤 특정 장면을 이제 참고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받았던 느낌이나 그런 이미지 조각 같은 것들이 쌓여서 제가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꼭 이 영화 아니더라도 제가 다른 시나리오를 쓰거나 글을 쓸 때도 좀 습관적으로 참고를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제에 관한 얘기로 좀 마무리로 가볼게요. 영화의 배경은 고등학교이고 이제 주인공은 엄마 관계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경쟁 사회에서의 압박감이 어머니와의 관계로 해서 좀 배가 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감독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안에 담고 싶으셨나요? 저는 그 고등학교, 한국 고등학교라는 게 되게 여러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경쟁이라는 게 선의가 담겼다면 뭐 좋은 거겠지만 전 그게 너무 좀 피곤하더라고요. 좀 지치고 1등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뭔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엄마가 영화 설정에서 교수이기도 해서 어쨌든 중산층 이상의 1등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학생이 구멍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좀 약간 슬픈? 제가 느꼈던 고등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담은 것 같습니다.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학생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면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압박감을 학생 때 심하게 받았던 적이 있으신지? 저는 사실 지금도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고등학교 생활을 저는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되게 해맑게 어떤 뭐 또래와의 경쟁 의식도 크게 없었고 뭐 부모님과의 관계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편이 아니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연기를 할 때 제가 21살 때 이제 연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 작품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으로 저의 열등감이 생겼었어요. 실제로 저희 라이벌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엄청나게 열등감을 느끼는 실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한테 같이 하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되게 잘 맞겠다, 지금 나의 상황이. 나도 그런 어떤 열등감이나 되게 압박감을 지금 많이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좀 베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베희가 굉장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도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감정 표현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찍고 연기하신 뒤에 그런 감정들, 기억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까요? 이런 보통 영화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의 목적으로, 자기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저의 라이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이제 작품을 끝내면서 공교롭게도 그냥 제가 그 라이벌의 존재를 그냥 제가 이제 차단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작품을 통해서 해소가 되기도 했고 저의 나름대로 해결법을 찾은 것 같기도 하네요.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 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요즘에 그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도 스포츠를 소재로 한 심리 스릴러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나, 그리고 최근에 그 SF 단편 소설을 쓰게 됐는데 되게 힘들긴 하지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는 그 제작까지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소설은 어쨌든 제 안에 있는 거를 저 혼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서 좀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SF나 스릴러 장르에 관심을 두면서 계속해서 작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에게 보내는 편지가 저의 배우 활동의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배우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뜻깊은 마지막 작품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 지금 대학생이니까 졸업을 잘 마무리하고 또 취업 준비도 하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느끼지 못했던 경쟁사회에 이제 뒤늦게 들어가 버린 느낌이 있고요. 함께 저희 신에게 보내는 편지도 잘 봐주시고, 네, 감독님 앞으로의 작품도 끝까지 잘 관객으로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 질문을 받고 조금 딱 하셨을까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촬영하셨을 때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소울에 대한 짧은 영상 편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는 이쪽으로 보시고 짧게 배우님, 감독님, 서로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때 저 뽑아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영화 작품을 찍을 당시에 저는 이 작품이 제 마지막 작품이 될 거란 걸 알고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영화가 잘 돼서 기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좀 잘할 걸 하는 후회도 많이 남는 작품이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큰 롯데시네마에서 영화가 개봉하는 만큼 앞으로 감독님의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면 감독님도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태영 배우님은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너무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프로필을 받았을 때 되게 고민을 거의 안 했을 정도로 그 사진 하나가 되게 저한테 좀 큰 확신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말하면은 세 가지 이상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운이 좋았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기라 하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님의 연락처를 묻는 친구들도 많았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되게 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하시는 일 모두 취업도 성공적으로 하시길 되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였다면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른 빨리 극장에서 만나서 관객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직접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강다영 감독님과 천하영 배우님과 함께한 온라인 GV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